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진짜 좋은 어떤 그걸 베풀어 준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처음에 살기를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은 무슨 동산? 행복 동산.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렇게 말하세요. 에덴 동산. 행복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서 살기를 원해? 그렇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쭉 살면 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놈이 있어. 예, 요놈. 너무 멀리 잡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에덴 동산까지 갈거 없고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너무 놀라운 건요, 부흥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꼴도 못 보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아우 진짜 장 목사님 오시니까 진짜 많이 모이고 은혜 받고 좋다. 다 그럴 것 같죠. 뭔 들은 얘기 있다고 그렇게 갔다냐? 너는 무언 짓거리하고 안 오냐 그러면? 이게 참이야.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은요, 내 기쁨만 갖고 기뻐하려면 기쁠 일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내가 뭐 기쁠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지혜가 있는데, 남의 일을 갖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많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뭔 말을 하면 박수를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잘된 것보다 더 좋네. 그렇게만 해봐. 시작. 아이고, 그집 신랑이 돈을 그렇게 잘 번다네. 그집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 그집 신랑 이번에 또 진급했다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네. 근데, 그집 신랑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네? 썩게 생겼네, 어지간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주변이 잘 되는 것이 신사가 뒤틀리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거를 식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시기는 100% 마귀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행복한. 그러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은, 아유,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러는데, 이 마귀와 그 사자, 그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근데 모든 동화나 소설이나 영화나 역사나 항상 좋은 편과 나쁜 꼭 그게 등장을 해. 그죠? 영화가 뭐 좋게 했다. 끝난 영화가 없어. 꼭 못된 놈이 나와. 거울아, 거울아. 꼭 그런 것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팩설 공주입니다. 그래. 참, 감사하구나. 나도 아름답지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구나. 그 백설공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나이다. 그래, 내가 왕궁에 모셔가지고 정말 같이 담소를 나누며 행복하게 즐기면 되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못된 것이 동무든 사과 먹였대야. 근데 난장이가 도와줘서 살았대야. 그 보세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역사는 그래. 항상 역사는. 그래서 특별히 이건 비밀인데 마귀의 문화가 꽃피운 나라일수록 시기심이 강해. 기독교 문화가 꽃피운 나라일수록 시기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 거기는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잖아요. 나는 가만히 보면 참그 사람들은요, 참 자랑을 많이 해. 이렇게, 아우, 참, 우리 신랑이 뭐 해줬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또 같이,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좋아해. 자랑하고 좋아하고, 또그 사람 자랑 끝나면 내 자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근데, 아우, 우리 신랑이 이거, 아이고, 신랑 없는 사람 못 살겠네. 우리는 신사가 꼭 뒤틀려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될 아주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그게 장사모라 그 말이에요. 문화를 확 바꿔버려야 돼. 이제 여러분은요, 막 좋은, 요만만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시고요. 막 알아주세요. 막 자랑하시고 막 알아주고 시작. 그럼. 요만만 자랑 있으면 막 자랑하시고 우리는 기뻐해 주시고 그 사람 끝나면 미천 떨어지면 또 내 거 자랑하고 또 알아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 근데요. 참 서양 사람들은요. 연필 깎을 때 보니까 아이고 진짜 연필을 이렇게 깎어. 이거 얼마나 으드네 이게. 이 칼날을 내기로 향해서. 왜? 다치더라도 내가 다쳐야 된다. 다치더라도 참 우리는요. 이렇게 깎어. 이렇게. 칼날을 밖으로. 다치더라도 누가 다쳐야 된다. 네가 다쳐야 된다. 네가. 그런 거 의식도 못했지? 내가 지금 얘기해 보니까 그렇지? 근데 돈 셀 때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참 돈을 이렇게 밖으로 세. 1달러, 2달러. 너 주듯이 세, 이렇게. 1달러, 2달러. 우리 보세요. 팍 해서 끌어 땡겨, 그냥. 여러분, 이 문화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게 영적인 배경이 깔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 이기적이야. 정말로 못 써. 고쳐야 돼.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숙녀 신사 여러분 그래. 근데 우리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래. 꼭 누구를 앞세워? 남자를. 신사 숙녀 여러분 꼭 남자를 앞세워. 남녀 노소 이렇게. 꼭 남자를. 그러면 끝까지 남자를 앞세워야 되는데 요걸 때 보세요. 이 연놈들 그래. 또 요걸 때 보면. 아니 요걸 때 보면 이 놈년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남자를 앞세웠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꼭 요걸 때는 또 이 놈년들 그러지 해야 되는데 이 연놈들 꼭 그래. 그죠? 아 그런 것도 몰랐지. 바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문화부터 의식구조부터 다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진짜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누가 나한테 좋은 옷을 하나 사줬어.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우 우리 신랑이 이거 사줬어. 그러면 아우 진짜 좋다. 부럽다. 넌 행복하겠다. 축하해. 얼마나 서로 좋아. 근데 아우 나 우리 신랑이 나 개하고 못 놀겠더라. 눈꼴 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씹어대는 거요. 서로 씹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어요. 죽어야 영웅이요. 4,343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을 누구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가는 곳마다 세워놨는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는 깜빵 같대요. 왜? 시기의 대상이 된 거야. 살았을 때는 시기의 대상. 죽고 나니까 영웅. 너무 오래 잡았어? 역사를? 최근세사에 보세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보세요. 살았을 때는요, 다 감옥 보내야 된다는 거야. 언론이고 사람이고 전부 감옥 보내야 된다. 이 어른이 견디다 그냥 생을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런 영웅이 없다는 거야. 나는 방송국도 미안하지도 않나 모르겠어. 어? 아니 어떻게 금방 그 하루 사이에 그렇게 감옥 가야 될 분이 영웅이 되냐고. 아유 진짜 아유 나도 우리나라지만요. 아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우리는. 왜 우리는 산 영웅을 못 모실까? 시기 때문에. 그 시기의 발원이 어디서 나올까? 마귀.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마귀가 많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살다 죽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고? 천국을 간단 말이야. 천국을 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에 대한 개념은 아주 좋아. 수호천사같이.
그러니까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인상이야. 근데 이쪽 문화가 꽃피운 사람은 죽으면 뭐 된다 이거요? 귀신 된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덴에서 행복에 살던 인간이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뭔 문제가 있냐면 이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말이요, 이 나쁜 놈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지켜온 거요? 죄를 지켜온 거요. 그 죄의 싹시 뭐가 온 거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근데 죄의 싹시보다 사망이다. 죄의 싹시 사망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욕심이 뭐 한 즉?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그 다음에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아, 그러니까 원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요? 욕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귀 새끼는, 마귀는 한마디로 뭐가 꽉 찬 놈이요? 욕심이. 지가 가진 욕심을 저가 못 이루니까 이제 누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에게도 뭐를 심어줬어요? 욕심을. 그러면 내가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에덴동산에 한 번만 신방을 갔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막 나는 진짜 신방 갈 때가 너무 많어. 근데 가려고 보니까 벌써 끝났어, 역사가. 그래서 내가 가서 신방 설교 할 걸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집사하고 하집사를 앉혀놓고, 이제 아담이니까 아집사고, 하와니까 하집사란 말이야. 하집사, 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잘 들어. 하집사 요새 어디 다녀? 예,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가 있는데 다니는데, 거기 누구 만났어요? 뱀 만났는데요? 잘 들어. 그게 뱀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그놈 사탄이야. 에, 가까이 하지 마. 에?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그놈이 뭐라고 하거든 난 그 말을 믿지 말어. 그놈은 원래가 거짓말하는 놈이요. 그러니까 믿지 마. 그리고 꼭 뭘 할 때는 신랑하고 상의해서 해. 아멘, 아멘. 이렇게 신방을 한 번만 했다면 뱀이란 놈이 선악과 먹으라 할 때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며. 누가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오, 들켰네. 그렇게 해서 지킬 수도 있었는데 이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어버린 거야. 자, 중요한 얘기 해드립니다. 왜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려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신랑 말이 오라, 제비 말이 오라. 에? 에? 그럼, 욕을 해도, 곱게 안 해도 그래도 누구 말이 오라? 신랑. 근데 왜 신랑 말은 안 듣고 제비 말을 들을까? 에? 바람 나서 그래. 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먹어버렸어. 하나님 되려고. 봐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요. 뭐라고 인간이 하나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셔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하면 힘든 거요. 시작.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 인간은 인간을 하고 천사는 천사를 하면 되는 거요. 아멘. 아빠는 아빠를 하고 엄마는 엄마를 하고 자식은 자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은 목사님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을 하고 성도는 성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파악이 안 될 때 자기 위치를 망각할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응. 가지고 그놈을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먹고는 거기서 타락을 하니까 마귀가 죄짓기 전에는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죄를 지니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 그러니 이 인간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랑했어. 사랑하니까 에덴 동산에 살지.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건 그렇게 먹어버리면 이제 뭘 안 해요? 이제 사랑 안 오지. 이 자꾸 너 배 먹고 놀아봐라 이 자꾸다. 그래서 니들 다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랑하시고 죄를 짓고 나서도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셔. 그래서 이 인간을 놔두면 마귀와 함께 어디 가게 생겼어?
지옥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사람이 지옥 간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 누가 더 고통스러워? 그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에게 오신, 인간같이 오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우위를 들여다보면 하늘이 있어. 하늘. 이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 하늘이라고 그래. 공중 하늘.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어. 그거를 스페이스 하늘이라고 그래. 궁창 하늘. 우주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어. 그거를 헤븐 하늘이라고 그래. 천국 하늘. 아, 하늘도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늘도 몇 가지가 있구나. 그런 거 알기나 했어? 뭐가 내가 웃기기만이야. 이런 내용도 있지.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뭐가 있고 하늘이 있고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사도바울이 몇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 나도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 셋째 하늘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니요. 그래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응. 그러니까 이 헤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땅에까지. 뭐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싹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 아하.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는 누구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아멘. 8, 90년 살아 보통. 예? 예. 그것도 내가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7, 80년 사는데 우리나라라 내가 10년 더 보태준 거예요. 자, 8, 90년이라는 세월이 내가 살아가려니까 길지. 어? 이 지구 역사 속에 8, 90년이 얼마나 초월하며 봐요. 여기를 물질 세계라고 그래. 무슨 세계? 예, 물질 세계. 예. 그러면 이전을 뭐라고, 무슨 세계라고 그래? 영적 세계라고 그래. 이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시작이 되고 이 물질 세계가 끝나면 다시 어디 세계로 들어가?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본질 세계라고 그러고 이 물질 세계를 현상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를 보이는 세계라고 그러고 이 본질 세계를 안 보이는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걸 아는 게 수준인 거예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 아는데 몰라서 그러지. 뭔 소리요? 알아. 아는데 몰라. 몰라. 그런데 알아. 그게 뭔 소리요? 잘 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 어떻게?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낫다. 그렇지. 그 몸이 뭐고? 현상이고 마음이 본질이니까. 아하. 그래서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그 말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낫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떡은 뭐고? 현상, 먹는 거. 말씀은 뭐고? 본질, 영원한 양식. 그러니까 다 알지. 알지만 모르지. 모르지만 또 알지. 그 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큰 슬픔을 뭘로 이긴다 이거요? 소망으로.
그런데 이 소망이 없어버리니까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 절망이 아니 절망. 절망.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이겨내고 절망으로 절망해버려. 뭐 이거는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하도 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요,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나서. 진짜는 없어도. 근데 진짜가 있는데 있는 건 난 거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자. 아멘. 믿어서 죽어서 가면 되지. 없으면. 없으면 많은 거지, 뭘 어떻게 없는 것을. 근데 천국과 지옥이 내가 그래서 없다고 안 믿어버렸어요. 그래요. 안 믿어서 없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에? 그러니까 내가 하도 여러분이 이 안 믿으니까 내가 상식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있으면 가면 되고 없으면 말면 되지만 안 믿으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 걸 장사용어로 믿자야 본전이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위로 차원에서도 낫지만 나는 지금 위로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 그 말이요. 아멘. 네. 그러니 언제 우리들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에? 구원의 확신을. 또 여러분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잃어버린 자가 누구고 자기 백성이고 그 사람이 누구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누구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고 자기 백성이고 구원한 자구나. 그러면 뒤집어봐. 다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고 자기 백성이 아니었고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요. 할렐루야. 믿고 뭐한 자가 되라고 구원받은. 근데요, 이게 이제 이론은 뭐 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내 말이 틀린 게 없다고. 그런데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줘도 그러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말은 잘해요. 또 이러고 끝나. 예. 그래서 내가 느끼 이 믿음은 선물이다.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이거 진짜. 그래,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듯 구원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미리 할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토록 전도해도요 콧방구도 안 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했는데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참, 그것도 다르다. 참,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크고 많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같이 큰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지. 그러면 구원만 하러 오신 줄 알아.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예?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만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또 뭐를? 마귀를. 어메, 어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마귀를 멸하는 일에는 상관관계가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지.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를 멸해야 돼? 그러면 이놈은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 뭔가? 이놈은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 뭔가? 내가 그걸 가만히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저 도둑놈이 말은 도둑놈인데 영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마귀가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만. 잘 놔둬. 멈춰놔봐요. 마귀가 도둑질하는 게 뭐냐?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우리의 에덴의 행복을 도둑질해.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해. 그 증거를 내가 딱 잡아낸 게
욥의 가정에 와서 이놈 새끼가 뭘 훔쳐갔어? 자식을 훔쳐가고 건강을 훔쳐가고 재산을 훔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 근데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뭐가 도둑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환이 도둑이다. 우환이. 아 그러니까 우환은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에? 세상 사람들은 우환은 아는데 뭘 몰라? 마귀를 몰라. 그 우환을 누가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이 지금 뭐를 만난 거예요? 세상 말로 우환을 만난 거예요. 우환을. 응? 우환을 만난 거예요. 왜? 지워 놔두라니까. 응.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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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도적은 누구고 도둑은 마귀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이.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고? 살리려고 오셨고 마귀란 놈은? 그러니까 자꾸 죽어가면 누가 역사하는 것이고 자꾸 살아나면 누가 역사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해. 건강이 자꾸 죽어가면 누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아이고 그러면 저 늙어가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거는 자연현상이고 아이고 진짜 아니 늙어가는 건 뭔 현상이고 근데 그런 자연현상 말고 왜 우리가 보면 저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저거는 왜 그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늙어가는 것 정상적으로 퇴화되는 것은 정상인데 저런 경우에는 정상이 아니고 지금 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양한 연구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연구맨이요. 이게 어떤 것은 자연적 질병인데 어떤 것은 이거 악한 귀신의 장난인가 이걸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나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 이건 의심을 해보세요. 네? 나는 뭐 한대 지금? 아파. 허리가 꼬부라져. 그래서 병원을 가면 아이고 원인이 이건 이래야 되는데 원인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으면 나가 이상이 없으면 나는 왜 이상이 있냐? 이게 왜 의사는 영적인 건 모르잖아. 영적인 것. 두 번째, 일반적으로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 이건 또 의심을 해보세요. 세 번째, 아예 신병이 있어. 아예 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무당이요. 무당. 무당은 아예 신병으로. 여러분 무당을 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걸 해결을 못해서 운명으로 알고 무당을 하는데 참 봐요. 그러니까 이쪽 신이 역사하면 이쪽 신이 역사하는 성직자를 누구라고 그러고 무당이라고 이쪽 신이 역사하는 성직자를 누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 안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 성령. 이 성령이. 예. 그러면 무당 안에는 누가 계시고 그건 계신다고 하면 누가 있고 마귀 새끼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자 그러면 임할 때부터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그냥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면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목사가 될 때는 막 벌써 출발부터가 막 감사하고 나가. 근데 무당은요 딱
무당이 될 때, 아이고, 오, 내 팔자야. 아이고, 오, 다 울어.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달라. 과정이. 잘 보세요. 목사님 안에는 누가 계셔?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나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굉장히 기뻐하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거 성령 제대로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점검해봐야 돼. 왜냐하면 성령은 맞든 안 맞든 어떻게 살게 해? 행복하게. 물론 이제 과정에 싸울 수는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근데요, 귀신 들린 무당은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오간이 막 좋아하면요, 이놈이 속에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이 시기가, 아이고, 이 자껏들 놀고 있네, 예, 이랏! 그래가지고 공방 들리게 해버려. 공방 들린다는 말 알아? 아주 그냥 정이 심리는 떨어지게 해버려. 안에서 뭔 영이 역사하니까? 시기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무당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도 목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을 또 뭐 만들려고 그래? 목사 만들려고 그래. 한채 그놈 새끼가 말을 안 들어먹어서 그러지? 웬만만 하면 다 뭐 만들려고 그래? 목사 만들려고. 목사 만들려고. 나는 그래서요, 나도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도 목사야? 우리 부인도? 사무도 되고 목사도 돼? 우리 딸도 지금 전도사야? 우리 아들도 전도사야? 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집에 목사가 4명이요. 근데 우리 사위를 의사를 얻어버렸어. 정신과 의사를.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제 다 공부 끝나면 너도 목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며느리도 또 기도하고 있어. 우선 데려올 때는 뭘 데려다 놓든지 그냥 너도 뭐 해라? 목사해라.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서로 자랑하기로. 예, 자랑하면 뭐 하기로? 알아주기로. 이제 나 끝나면 또 여러분이 하세요. 예, 여러분 끝나면 또 내가 하고, 우리 장사모 회원들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자랑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하고? 받아주고, 이제 시기 하는 거 아니다. 예? 근데 참 우리 아들은요, 그놈은 작품이야, 작품. 우리 혹은 또 차원이 틀려. 내가 내 아들이니까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괜찮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눈치를 채겠어? 네? 네. 장가갈 때가 돼서 그래. 지금 27살인데 지금 여기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대학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왜 우리 아들이 훌륭하다고 느끼냐면은, 나는 그냥 어디 쉬운 데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랬어. 아들 힘들 일 생각해서. 조금 왜 공부도 미국 공부가 좀 수월한 데가 있고 좀 힘든 데 있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지가 기어이 거기를 간다고 가서 합격을 딱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 아빠, 제가요 이 대학원에 다닌다고 하면요, 아빠 아들이 괜찮은 대학교 다니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 얼마나 흐뭇해야, 그지? 나는 그냥 힘들 일 생각해서. 저는 미국도 안 가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오고 TH몰 하고 비민까지 끝내서. 그런데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안 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첫째는 실력도 부족하지만 두 번째는 시간도 없지만, 하도 목사면 됐지 뭣다고 그게 박사 그렇게 컹터리로 받으다가 무리를 일으키는가. 그래서 나는 박사는 아니여 아주. 뭔 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나는 박사가 아니니까 가짜 박사는 아니여. 박사야 가짜지 진짜지 가짜. 아니지. 네. 그냥 나는 그냥 다 끝냈어. 공부는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냥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수준에 있자. 그냥 그게 내, 왜? 그거는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그냥 그래서 그래. 그런데 아 이놈이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 학교 갈 때 맨날 예수님 재림만 기다렸어. 정말로 힘들더라. 학생이 딱 나 한 명이었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계속 내가 발표를 해야 돼. 거기다 대고 목회를 또 했어요. 교회 가면 교인한테 시달리고 학교 가면 교수님한테 시달리고 양쪽으로 시달리면서 주여 옷이 없어서 주여 옷이 없어서 내가 사는 길은 주님 재림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오시더라고. 그때 내가 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첫째 네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주님이 때가 돼야 오시는 것이지 뭐 내가 오라고 했는데서 오고 내가 오지 말라 했는데 그게 아니야. 두 번째 그 고비를 넘겨놨더니 오늘 이렇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엄청 힘들어서 그래. 근데 그때 수월한 사람은 지금 힘든 거야. 그 차이. 그때 수월한 사람은 지금 힘들고 그때 힘들었던 사람은 지금 수월한 거야. 인생은 그거야. 인생은 그거야. 그때 내가 위로받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때 위로받은 게 그때 우리 동기 중에 미국에 유학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왜? 나는 한국말로 해도 이렇게 힘든데.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 거냐? 가지고 우리 교단에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장교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죠. 공군 군종감까지 오신 분인데 이분이 유학을 갔어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린지를 알아두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 사람들은 유난히 밥 먹을 때도 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같이 그냥 조용히 먹어야 되는 막 뭐라고 시부랑 막 뭘 틀어먹을 수가 있지만 그냥 고통과 괴로움에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막 옥상에 막 밥 먹다 말고 너무 눈물 나서 탁탁탁 뛰어 올라갔대. 그랬더니 막 미국 사람이 밥 먹다 말고 손님이 막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니까 막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막 하고 무슨 일이냐고 막 쫓아 올라오는 거야.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퍼부서 버렸대야. 그것도 모르냐 인마. 내가 네 말 못 알아들으나 네가 내 말 못 알아들으나 마찬가지다. 이제.